자 비에파나 크게 맞춰 크로스. 이제는 자르반한테 협상을 던질 때가 됐습니다. 크리가 이러면은 몇 프로죠? 지배한테 15% 15% 아직은 좀 아니에요. 그래도 한 번씩 던져볼 수 있는 거죠. 크리 확률을 노려보면 네, 한 번씩 던져볼만 하죠. 아직은 뭐 적극적으로 들고간 타이밍 아니고요. 그렇죠. 이러면은 좀 더 살았다가 무한의 대검에 플러스를 모아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무한의 대검만 가지고 뭔가 아쉽습니다. 다음에 이제 치명타 확률을 높여주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 고일칼 이제 뭐 그 썬더캠플 하면 되니까요. 아니 뭐 워모그 아트마. 워모그 아트마. 어 미니언 370 평타가. 게임 플랭크가 안 나와 이유 중 하나가 워모그 아트마 너플 때문에 안 보는 거거든요. 방금 전에 자르반한테 한 대 쓴 것 같은데. 네 테스트 해봤죠 그냥. 네 협상의 성능을 한번 테스트 해봤습니다. 네 아 이거 솔랭에 나오겠는데요 이거. 제가 또 한번 전세 비운이었기 때문에 요즘에는 안 터지고요. 근데도 꽤 아파요 BF기 때문에. 네 BF 자체만은 없어요. 저거 터지면 저런 갱플은 사실 근데 진짜 오면은 그냥 진짜 올 텐데요. 그렇죠. 붙고 3조격 딱 들어가면은 한 3분의 2 깎일 것 같은데 체력이. 지금 잘하면 EQ 들어가면 반 나갈 것 같은데요. 자 트러블도 근처에 있어요. 파워미니가 약간 무리가 있죠. 진짜 보고 있습니다만 트러블도 마찬가지로 있기 때문에 이게 생각해야 되는 게 모두가 잊고 있지만 갱플랭크 궁은 글로벌이에요. 그렇죠. 네, 선수도 지금 잘 까먹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제 갱플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생각 안 하고 들어갔다가 아 갱플 궁 아프다. 갱플은 지금 거의 지방형이에요 미드에. 아 탑에. 네 움직일 생각 없죠. CS 차이 지금 꽤 많이 나는데요. 움직일 생각이 10번 가치도 없는 상황. 이거 CS 차이 좀 많이 큰데요. 저거 무시 못하는 수치인데. 네. CS 20개 차이면 1킬의 뭐. 어떤 볼드 차이다라고. 네 어 갱플 궁 떨어지고 갱플 떨어졌어요. 물감옥 아, 물감옥 여기다 어식까지 먹어요. 돈 들어와요. 돈 들어옵니다 갱플한테. 갱플 그 와중에 미니언 좀 먹었죠. 헤일로 한번 살고 싸우는 거 무리예요. 싸우는 거 무리예요. 빼야 돼 싸우는 거 무리예요. 남이도 빼야 돼. 남이 빼야 돼요. 남이만 잡히겠네요. 싸우는 거 무리죠 지금. 어 전멸 잘 빠지고 전멸로 아 전멸 아, 그냥 빼는 게 어 이거 글쎄요 이거 위에서 미산드 내려오는데요. 미산드라 빼야돼 무조건 빼야돼 이거 무조건 지금 빼야되는데. 자 코그모 폭딜 포킹딜 코그모 폭킹딜 누굴 노릴까요? 이건 판단 미스에 완전히. 어 신짜오 녹는데 코그모 폭딜 신짜오가 좀 약간 신짜오가 예 네, 대신 죽어주는 건데 예 네, 대신 죽어주는 건데. 자 미산드라 들어오는데 이거 코그모가 또 아이고야 네, 대신 죽어줄라 그랬는데 잘못 들어왔어 그냥 뺐어야 되는데요. 이 딸피의 아. 유혹은 천상계 고수들도 참지 못해요. 프롬도 못 참는 이게 어 지금 들삼에서 미리 자르마 갱플이 많이 잡혔어. 갱플이 단전 이겨요. 이제 큰일 났습니다. 협상 이거 먹고 어 아이고 협상 우리 이거 먹고 이게 방금 그 선수들이 리플레이 여기서 리산드라가 들어가는데 리산드라 저 들어가는 스킬을 안 맞았어요 코르키가. 네 저게 맞았어야 되는데 네 이게 안 맞았거든요. 이거 두 마리 맞았어야 되는데요. 네 안 맞으면서 딜도적으로 그리고 이게 선수들이 어! 드디어! 말씀드린 순간 갱플랭크 자 하지만 갱플랭크 집갈 타이밍 됐거든요. 돈! 야 무한의 대검 바로 샀어요! 죽자마자 무한의 대검 뽑았어요! 아싸! 나 집에 빨리 가기 위해 무한의 대검 빨리 사기 위한 미쳐버리겠네. 죽자마자 무한의 대검 났거든요. 진짜 바로 나왔어요, 빠르게 바로. 기다렸다! 네 와. 어 탑에 있는 거 봤어요 진짜. 어 이런 바텀 리산드라가 오긴 해요. 아 선거로 먼저 밀고 자 코르키가 앞으로 나오면서 빠져요. 네 빠집니다. 크레센도 좋아요. 헤일이 있기 때문에
그 갱플 공업을 한번 쓰려고 했기 때문에 살죠 이거는. 그니까 아까 바텀 싸움에서 왜 블라스틱 게임이 실수를 했냐면은 갱플랭크의 궁극기와 코르키의 딜은 요즘 선수들은 잘 몰라요. 챔피언이 안 보이신 편이다 보니까. 아. 이게 얼마나 센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아까 소나가 물감을 맞은 것도 갱플 궁 슬로우 때문에 물감을 맞은 거고, 코르키에게 주는 것도 코르키 큐스키의 인광탄의 데미지 몰랐어요. 선수들이 모르기 때문에 당한 거거든요. 철권한 많이 나오는 말 있죠. 모르면 맞아야 돼요. 이거 롤도 마찬가지예요. 모르면 죽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롤은 견적을 재는 그 능력이 실력인데. 그렇죠. 모르면 맞는 거죠. 워낙에 안 보였기 때문에. 네. 파랑팀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치명타율이 25%. 꽤 높아요. 야, 이게 치명타 터지는 거 보는 재미가. 처치했습니다. 쏠쏠하죠. 예. 특히 베인에 샀을 때 그 맛은 또. 이렇게 되면 거의 블레이드 마스터 크리 터지기. 워크래프트에 3연속 크리. 예. 거의 지금 어택 클러 3개 나온 블레이드 마스터죠 지금. 네. 끔찍하네요. 자, 미드까지 밀어요. 이야, 깔끔하게 밀리군요. 이러면 드래곤 먹힌 거 손해가 없다고 봐도 됩니다. 미드 터렛은 그 단순한 골드 이상의 어떤 의미가 있는. 자, 아 그냥 가나요? 네. 그냥 갈 수 없죠. 대포 미니언이기 때문에 그냥 945 크리 떠요. 미니언한테 945 크리 뜹니다. 580. 재밌겠네요. 네. 쿠구모 블루. 갱플은 아마 크리 아이템이나 거인의 허리띠 둘 중에 사갈 것 같은데. 지금은 크리 아이템이죠. 크리 확률. 지금은 크리 확률. 모든 걸 걸었기 때문에. 네. 여기서 거인의 허리띠는 어울리지 않죠. 아니 이제 아트마를 먼저 가고. 아. 거인의 허리띠 먼저 그 다음 가는 것도 나쁘지 않죠. 크리를 올리기 위해. 자, 갱플. 아, 이거 썬더갱플 가는 것 같은데요. 이건 썬더갱플이죠. 혹은 팬덴 이제 유령 무기 갱플. 유령 무기가 크리가 좀 높거든요. 그렇죠. 유령 무기가 더 땡기네요. 네. 크리가 10% 더 많기 때문에. 네. 그럼 지금 치명타율 어떻게 되죠? 저거를 이러면은 35%. 35%. 세 번에 한 번. 30번 세 번에 한 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세 번 한 번 하면 세 번 다 터질 수 있기는. 그렇죠.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열 번에서 열 번 다 터질 수도 있는 거라. 네. 열 번에서 한 번 안 터질 수도 있는 거기 확률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그렇죠. 이게 치명타 피해로 전부 다 박아서 치명타 확률 빼고. 네. 치명타 피해로만 박아서 크리가 터지면은 데미지는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그렇죠. 우선 나 20. 망했어요. 망했어요. 다 피했죠. 이러면은 코그모 편하게 딜하죠. 네. 거기다가 거리 되면은 협상 터지면은 그 크리 터지면은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정글러가 지금 트론들이라 슬로우 걸리면. 네. 협상도 슬로우가 있죠. 그렇죠. 협상 슬로우 있죠. 자, 물렸어 리산드라. 이거 와! 자, 근데 문게 남이에요. 남이에요. 물린 게 남이에요. 갱플 어디 있나요? 갱플 어디 있나요? 갱플 어디 있나요? 갱플. 갱플 베인 잡았어요. 베인 잡았어요. 베인 잡았어요. 갱플 베인 잡았어요. 아, 베인 잡았어요. 갱플. 아. 신났죠. 1대1. 1대1. 와! 야, 데미지가. 와, 쏘았어. 녹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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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번 때려 가지고 두 번 터졌는데 없어졌어. 빨간 팀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아, 진짜. 저 재하 선수의 그 비명이 비명보다는 그 어이없어한 표정이 보이네요.
이런 갱플 템 또 나오죠 집에 가면. 아니 이게 뭡니까? 갱플 바로 올라와야지 집에 갈 생각 없어요. 한번 갔다가 왜냐면 유령 무이나 이게 나올 돈이 되나요? 일단은 가네요. 돈이 되나요? 지금 1400이면 이게 유령 무이는 안 나오고 그게 번개검이 나오거든요. 아, 새끼 단검. 네. 썬더 갱플에 저기 이속이 높아가지고 썬더 썬더 45% 치명 타율이에요. 못해도 두 번에 한 번. 물론 호민이구나. 그 다음 템은 다음 템은 유령무이 가는 거죠. 신발도 필요 없다. 유령무이 가면 신발 필요 없죠. 그렇죠. 네, 특히나 이 갱포 이속 빠르거든요. 필요 없어. 와, 달려갑니다. 달려가요. 달려. 야! 야! 와, 거기다가 썬더 갱포리라면 라인도 클리어가 빨라요. 이거 어제 비주 니달이 상 보는 것 같은데. 네. 이거 베인 한 대 맞으면은 이거 잘하면 베인 한 등방에 죽을지도 모르겠는데요? 베인 양념된 거 한 방에 죽죠? 양념 돼 있는 거면? 아, 이거 뭐... 아 진짜 너 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지금 웃음밖에 안 나와요. 인시스 오는데 죽어요 갱플은! 갱플은 한번 빠지고 벽상 쿠마 싸우고 점상 쿠마다 자 빵야 베인. 빵야 쿨 쿨 아 일단 빠져주고요. 위험하니까 1대는 안 돼요. 갱플이 지금 1대는 약해요. 그런데 벽 뒤에서 안 터지네, 안 터지네요. 안 터져도 죽였어요. 썬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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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썬더로 쏘아잡았어요. 소나를. 아, 안 터져도 죽여요. 아, 이거 썬더 데미지로 쏘아잡았어. 체인 라이트닝으로 썬더로 잡았어요. 아이고. 어쨌든, 물물선물. 아, 갱플을 잡았어야 되는데. 네, 잘 살아갔어요. 그거 진짜 재밌게 그 소나라 번개 데미지 옆에 있던 번개 데미지 죽어가지고 아 크리 데미지 저 600 넘게 뜨거든요. 네 챔피언한테 그렇죠. 아 진짜로 이거 농담이 아니고 큰일 났네요. 거기다 지금 갱플랭크를 물기도 쉽지가 않은 조합이라 지키기가 워낙 좋아서 헤일로 튕겨내고 궁으로 튕겨내고 슬로우 걸고 트런들도 슬로우 걸고 갱플이 평타 쓸 생각이 없어요 지금. 네 협상 한 방이에요 그냥. 네 평타 쓸 필요가 없죠. 쓸 생각도 없고 왜냐면 지금 방어가 없기 때문에 나도 크리 장갑 이거 유령무이 아 유령무이 53% 치명타율. 이속이 지금 몇인가요 이속이? 390 신발 신발 없는데 이 사기 신작으로 올라간 거거든요 이속이. 네. 아 재밌네요. 856 519 519 막 터져 624 크리가 막 624 막 터져요 크리가 크리가 막 터져요 이게. 우리 산드라 물렸는데요. 도망가고 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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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가요 따라가요 묻혀놓고 따라가요 포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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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킹! 오 리산드라 위험한데요? 포킹! 리산드라 위험해요! 리산드라 마음 포킹. 너무 위험한데요? 너무 위험한데요? 발키리로! 아 일단 살아가네요. 그러고 보니까 이게 포킹 조합이네. 이게 맞추면은 코어 포킹 되죠? 갱플 큐로 포킹하죠? 네. 코로키는 궁으로 포킹하는. 그러니까요. 갱플 큐로 포킹한다 말이 좀 웃기긴 한데 갱플 큐가 지금 포킹 중인데 제일 나쁜 포킹이거든요. 제가 니달리, 니달리 타겟팅 큐. 예. 네.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1대1에서는 물리면 사실 지금 갱플에 답이 없는데 방어력이 없어서 1대1은 약하죠 지금 최악체죠. 오! 100만... 이거 쏘고 도망가려고. 아 이거 배... 오! 근데! 이케샤징 마무리! 이케샤징 마무리! 아 굴렀어도 갱플한테 죽었죠. 네. 갱플은 미드 쪽에 배회하고요. 뭐 하죠?
생각에 잠겨 있나요? 드림 마스터. 저 친구가 네. 금강불개 만덕불침인가? 만 그거잖아요. 네네네. 아 재밌어요. 드림 마스터 재밌습니다. 사실 여유가 되면은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PC방에서 게임할 때 이제 알바에 불러서 커피 시키라고 그러거든요. 아마 그런 게 아니었을까. 여유가 되면은 화장실도 갔다고 그러거든요. 자 열정의 검 나왔어요. 유령무이 갈 생각이죠 확실히. 네. 신발도 살 필요 없다. 저놈 이속도 지금 또 올랐기 때문에. 예. 열정의 검 때문에. 아 이건 나 자르반이 조금 안일하게 생각을 했던 것이 네 이건 무조건 라인전 이겼어야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사실은 갱플랭크가 너무 부담스러운 상황이거든요. 네 잘 큰 배인 만큼 지금 겁나는 상황이에요 갱플랭크가. 아 그렇죠. 자 일선드라가 무는데 빨간팀 포탑 물고 나서 이득을 확실히 봐야 돼. 어 슬로우 갱플 슬로우. 자 트럼프 2스킬로 어 이거 W 오면 살거든요. 2가 W? 자 병원 넘 맞고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슬로우 또 슬로우 포킹 포킹 킹프 이거 바톤 밀고요. 이거 안 싸우면 그만이에요. 안 싸워주면 그만이에요. 빼면서 빼죠 빼죠 빼면서 카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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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잘못 들어가고 이거 아, 못 싸웁니다. 포킹이 이거 못 싸워요. 어 죽겠는데요 이거. 와 죽어요. 전멸 죽어요 이거. 코르키의 포킹 접시창으로 빠지고 지금 갱플 혼자 바톤 밀고 있고요. 아 결국은 사운드라 마무리 포킹이 포킹이 아 계속 날아오죠. 헤일 피했고 네 발키리 전멸 다 도망가는데 5등간 소감을 자 트런드 이속 봤고요. 트런드 이속 갱플 역주행 맞이하러 맞이하러 갑니다. 역주행 맞이하러 갑니다. 집대리 손님 역주행. 맞아라 손님 맞아라 손님 맞아라 신병 맞아라 손님 맞아라 빠져 원샷 죽기 손님 맞아라가 우리 집에 온 손님이 아니라 자기네 네. 집에 오는 손님. 그렇죠. 오히려 본인들이 지금 몰래 온 손님이기 때문에. 아 서렌 나옵니다. 아. 이렇게 해서 VTG 클랜이 7월 장원전 장원에 등극하게 됩니다. 아, 할 말이 없네요. 할 말이 없네요. 네, 그러니까 실수예요. 자르반 실수예요. 자르반이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그냥 아니겠어요. 라임이면서 디나이면 이기겠지? 네. 아니거든요. 갱플은 CS 잘 먹어요. 예. 네. 갱플은 평타, 평, Q로 이렇게 두 개를 동시에 탁탁 먹을 수 있고. 네. 그렇게 Q로 먹는 게 추가 골드를 주고 협상을 먼저 선마했기 때문에 돈 봐요. 아. 아 돈이 아니고 제 가장 치명타. 강한 치명타. 치명타. 그냥 딜 하면 뭐죠? 챔피언에 가면 그냥. 1002야, 1002. 가장 강한 치명타가. 갱플이 뭐, 그, 파밍 시장이 길어가지고. 딜 자체는 별로인데 가장 강한 치명타 이게 좀. 1002에요. 1002가 떴어요? 예. 와. 오. 이게 뭐라 할 말이 없네요. 할 말이 없습니다. 돈 이거... 한번 볼까? 돈? 획득한 골드? 돈도 뭐 그렇게 많이 먹진 못했어요. 네. 왜냐면은 그 키를 많이 먹은 거 아니어서 중반까지. 이야. 1002 크리가 떴다라는 거? 네. 추한방에 일반 스킬로 갱플랭크 치명타 피해 올인 그리고 무한의 대검 스택 틱단검 유령무이 그리고 천의 크리티컬 빵. 네 이게 더 저는 망할 줄 알았는데 흥할 줄 몰랐어요. 근데 사실 갱플이 저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조합을 연구해서 갖고 왔네요. 포킹 조합 네. 슬로우 조합 트런들 나미로 막아주고 갱플도 궁으로 슬로우 걸어주고 코구모도 슬로우로 한번 막아줄 수 있고 네 갱플도 Q로 슬로우가 있고 그렇죠. 그 대신에 쫓아갈 때는 코구모 코르키를 뽑은 이유가 있어요. 포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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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뺄 때 갱플이 추격하면서 협상 한 방만 날릴 수만 있어도 슬로우에 크리 터지면은 코구모가 마무리 그렇죠 그렇죠. 와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비주류들이었는데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흥했을 때 뭐 노답이었어요. 근데 라인전 버티는 게 진짜 신기하네요. 블라이트 게이밍 입장에서는 네. 저거는 개그 컨셉이다. 우리가 그냥 이긴다라고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처를 한 거죠. 거기다 네. 왜냐하면 트런들 그 다음에 코르키 저
저런 조합으로 들고 와. 근데 이게 생각이 있었던 조합이었어요. 객관적으로 보면은 안 좋은 점이 많았어요. 네. 갱플이 처음에 룬을 안 들고 온 세팅이었거든요. 세팅이. 그렇죠. 초반에. 근데 그걸 압살하지 못한 게 너무 컸네요. 그렇죠. 네. 초반에 좀 압살한다 하더라도 그냥 네. 진짜 갱플은 궁 협상 이거 외에는 할 게 없어요. 포킹 협상 포킹만 할 생각이어서 네. 저렇게 잘 크지 않았어도 한타 그림이 어느 정도 나왔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 잘 크지 못하면 딜이 안 박히거든요.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VTG 클랜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결과 나와 있나요? 네, 결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심하게 만들었어요. 방심하게 만들었어요. 코르키도 그렇고 갱플랭크도 그렇고 네. 방심하게 트런들까지 네. 방심하게 만드는 조합인데 이게 트롤픽이 아니라 상대가 좀만 방심해주면 이런 식으로 이기면 완전 재밌다. 그렇죠. 이런 전략이 숨어있는 마지막 경기에 VTG의 예능감을 살린 그냥 예능감만이 아니라 네. 전략까지 그 안에 팀플레이로 전략을 숨겨놨어요. 재미 위주지만 전략이 네. 있는 그렇죠. 사실 조합이 되겠네요. 갱맘은 자기 하고 싶은 미드라인 하나만 하지만 네. VTG는 갱플랭크 하고 싶은데 그러면 우리가 갱플랭크를 살릴 수 있는 뭔가를 짜보자. 그러니까 모두가 한 마음이 돼가지고 그렇죠. 맞춰준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갱플랭크를 위한 조합을 만들어서 성공. 네. VTG가 7월 장원전 우승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아, 이 클랜 색깔도 있고 예능감도 네. 있고 재밌네요. 아, 예능감만 살리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정말 전략까지 같이 다 짜서 예능 조합을 그냥 웃기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이길 수 있도록 만드는 머리도 전략적인 머리도 좀 있고요. 네. 기대되는 클랜입니다. 그리고 NLB 아직까지도 살아남아 있는 네. 라운비로 또 출전을 하기 때문에 라운비도 기대 많이 VTG 라운으로 나오죠. 네, VTG 라운으로 이제 네. VTG 라운도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클랜 배틀 7월은 또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제 8월 장원전이 시작을 하고 이거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고 네. 여러분들 이번 8월 장원전에는 또 WCG 국가대표 선발전하고 연결되고 상금도 추가적으로 더 주기 때문에 8월 장원전의 고수들이 엄청나게 많이 참가했다는 소문이 지금 파닥에 돌고 있어요. 거의 준프로 선수들이 네. 네. 그렇기 때문에 8월 장원전 방송도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설 강승현이었고요. 저는 홀스트 정준호였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